네, 안녕하세요. 성민호입니다. 여기는 앨범이 릴리즈 되기 전에 전시를 하는 공간이고요. 이번 앨범이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인 톤의 무드를 잡아서 컬러를 이렇게 네온과 옐로우로 잡게 되었습니다. 이곳은 저의 오리지널 피스가 전시되어 있는 공간이고요. 설명을 해드리자면 세 개의 피스로 나눠서 구성을 했어요. 무언가를 쥐고 싶은 그런 욕망을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.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욕구와 욕망, 갈증에 관해서 고민이 많을 때 그렸던 것 같아요. 다음 그림은 끝! 시작이라는 제목의 그림이고 밤새 해 뜨는지도 모르고 막 그렸는데 너무 우울한 그림이 나온 거예요. 그래서 나의 미래는 좀 이렇게 우울하고 싶지 않아서 날고 있는 나비의 형상을 배치를 했습니다. 이거는 제 얼굴 사진을 찍어서 절망하고 되게 우울하고 미친 듯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극대화시켜서 녹여내고 싶었고 표현이 너무 잘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. 3층에는 디지털 아트들과 미리 듣기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메인이 될 수 있는 공간이고요. 동일하게 나오는 이 인물이 있어요. 디지털 건맨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 세계관에서 주인공인 친구예요. 참 잘 그린다. Listen to Pieces 한 5년 전부터 꼭 하고 싶은 프로모션이었거든요. 정말 틈나는 대로 그림 그려서 멋진 공간이 탄생을 했습니다. 굉장히 뿌듯함이 있고요. 그림을 보시면서 단순하게 뭐 깊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느끼시는 거냐 느끼면서 음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즐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안녕!